이제 경선 룰, 정말 우려가 많거든요. 모바일 투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토론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경선 룰과 관련해서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이 선거를 좀 이렇게 제대로 그냥 일괄 위탁하지 않고 그럴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당의 입장을 선관위도 좀그 크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QR 코드를 통한 전자 개표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 성향이 이게 노출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는 그 기록들을 다 삭제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런 선관위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처리를 했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QR 코드를 통해서 더더욱 전자개표를 통해서 그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이 정부 기관에게 들어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당내의 선거는 당 내에서 할수 있거든요. 당 내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선거 전문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원회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당이 그렇게 하면 다 승복할 수 있고 또 공정한 공정.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의혹에 쌓여 있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깨끗한 중앙선관위가 하면 뭐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당선관위가 좀 힘들어도 직접 해달라. 그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바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아직 당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는지 눈치를. 뭐별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민의 힘이 또큰 소리를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좀그 관심, 많은 분들이 관심거리인 그런 내용이고, 또 황교안 후보 스스로도 아마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지지율을 추이하는 때, 지지율이 어떤 그 추세가 많은 분들이 그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이 아주 뚜렷하다. 그리고 또그 열악한 그런 여론조사 상황에서도 보면은 뭐 뉴데일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벌써 이제 3위권, 4위를 넘어서 3위하고 이 격차도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다. 제가 이제 엊그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병호 TV에서 한번 조사해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한뭐몇 시간 된다 1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그 가운데 보니까 1위가 윤석열 후보가 51%, 2위가 황교안 후보가 30%, 그 다음에 이제 3위 4위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3위는 뭐10%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토론회가 마친 다음에 그 의견 댓글란 같은 데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압도적인 그런 관심이나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몸으로 좀 느끼시죠? 현장 다니시면은. 제가 엊그제도 이제 지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이렇게 다녀왔는데 뭐 시장을 가보면 제가 한 달쯤 전에 갔을 때와 지금 봤을 때가 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또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많이 풀렸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해를 해소 오, 그런 오해가 해소돼서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많이들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또 저를 지지한다고들 하셨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점이 참 가슴 아팠고, 또 그래도 지금 다시 또 저에게 힘내라고 뭐 마실 것도 갖다 주시고, 또 시장 가서 물건 살라고 그러면 돈도 안 받으시려고 자꾸 그래요. 제가 오히려 좀 더 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더 받으시지도 않고 딱 정가만 이제 그런 마음들, 국민들의 마음을 보면 제가 좀 짠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지금 이제 우리 공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튜버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현장 여론조사나 뭐 이렇게 아니면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는 곳에서 나오는 수치와 요즘 이제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수치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여론 조작인데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결국 다시 그 심판 받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로 기억되는데 2000년 초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론조사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여튼 그 절대적인 이런 네. 우위를 주는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주문자 생산 방식을 했는데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속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그 바람에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이 이제 고쳐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얼마든지 여론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2%를 80%로 올릴 수는 10%를 80%로 올릴 수는 없지만 20-30%를 40-50%로 만드는 것도 그 역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 공작으로 이어져가는 이 아주 못된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이제 황 후보님을 응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조작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는 투표 조작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상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니까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내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누가 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그래 애들 놓고 그냥 제대로 키우고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이 선관위란 조직이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조직이더구먼.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정도의 그런 조직원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제 이게 부정선거 문제를 다른 분들이 다 입을 다무는 이유도 선관위 이제 눈치를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슈를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그냥 그 사실을 그냥 까발리고 하니까 황 대표, 황교안 후보를 2차 컷오프에서 저 양반들이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냐 이런 시중의 의견들이 많고 그 부분을 황교안 후보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저항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 다 국민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지만은 3.15 부정선거 같은 그런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또 대법원도 본연의 양심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공직의 직분 또 자긍심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공직자로 근무를 했지만은
가장 공정한 기관이 법원이었었습니다. 가장. 그리고 그보다 더 공정한 것이 선관위였었어요. 그 선관위가 권한이 크지 않을 때는 공정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세지면서 점점 더 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런 심각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거조작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돼서야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선관위원회의 반성과 이제라도 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